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스냅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소부터 안 좋았는데 그래서 금요일장이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말 사이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무난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냅과 비슷한 업종은 뭐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이버 정도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들 외에는 오히려 좀 나머지 섹터별 움직임에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대형주들 위주로서 강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대차 그룹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반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LG에너지 솔루션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강도로 인해서 상승전환 이루어지고 외국인 수급들까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또 셀트리온 3인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시장을 좀 까받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에서 1000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5,800억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정말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선물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좀 관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또 엄청 강하게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상승을 한다라면 주 후반에 가서는 좀 조정 또는 주 초반에 조정을 보인다라면 주 후반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2400선과 코스닥 800선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등락을 보이는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 이번 주 보면 FOMC와 실적 발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키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지 테스트 구간이 2400선, 800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장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주들은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차 또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영상 제작을 컨텐츠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뭐 우영우나 외기 그리고 또 영화의 한산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줄줄이 영화와 콘텐츠들이 좀 개봉을 앞두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콘텐츠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실적으로도 반영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 좀 컨센서스 자체도 영업이익 2배, 그다음에 매출액도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유보율 자체가 1180%를 갖고 있음으로써 좀 수급적인 면에서 실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수급 흐름들을 보시면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된 이후에 좀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국면을 통해서 좀 공략을 하신다라면 단기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콘텐츠 쪽에 좀 온기도 퍼지고 있고요.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 연속으로 또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